왜 그랬어? 어? 너? 아휴, 너 그러지 마. 선생님! 한 발짝만 움직이면 저 소리 지를 거예요? 당장 여기 와서 앉으세요! 아이, 진짜. 조용히 안 해? 아니, 뭔데? 뭐? 여기 앉으면 돼? 뭔데? 너왜 그랬어? 하고 울었을 때, 몰라, 나 그냥 한 건데라고 대답할 때는요, 그 사람이 정말 생각 없이 그 행동을 했던 게 아니라 지금 생각 없이 대답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.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잖아요, 선생님. 제가 이렇게 쓸데없이 칠판에 낙서를 하고 있는 이유는요, 반 애들이 보는 눈이 있기 때문이고, 선생님께서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 나와 계신 이유는요, 우리가 위험을 무릅쓴 관계라는 사실을 선생님께서도 인정하시기 때문이에요. 선생님께서 아까 제 질문에 그냥이라고 대답하신 걸 봐서는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힘드신 상태라는 거죠, 마음이. 그러니까 제 질문에 솔직하게 사실대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. 아셨죠? 제가 9시 12분에 선생님께 음성 메시지를 보냈잖아요? 바로 후인 9시 14분에 그걸 확인하셨더라고요.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오전 9시 12분에 제 음성 메시지를 그냥 못 받았거나 일부러 안 받았거나 바로 후인 오전 9시 14분에는 일부러 모른 척 하시는 거 맞죠? 맞죠? 선생님께서는 지금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드신 상태라는 거예요. 근데 괜찮아요. 저는요, 선생님 다 기다릴 수 있어요.